맛있다. 야, 문어처럼 됐지? 유라,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카레. 카레? 카레 덮밥인데 유라 카레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원래 내가 채 썰어가지고 했잖아요. 네. 야채랑 감자랑. 네. 오늘은 그냥 원래 카레처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원래 해보고 싶었던 카레는 코코넛 밀크라고 있대. 나도 몰랐는데 코코넛 밀크를 넣어가지고 카레랑 이렇게 하면 약간 크림 카레? 우리 공방 옆에 파는 카레처럼 되나봐. 근데 없어. 뭐가? 그게? 오늘은 소꿉놀이에 카레 할 거야, 소꿉놀이 카레.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식으로 해줄 거야, 저는. 그런 소꿉놀이. 뭐, 맛보다 비주얼. 기대요. 지금 소꿉놀이 중이에요. 소세지를. 문어처럼 되니까. 문어처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튀겨지면 얘가 발라당 까지거든요? 저기도 까졌어. 이거 혼란 까졌어.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파기름을 내줘요. 물로 해뒀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 깜짝이야. 저희 먹는 골든 커리. 골든 커리. 매운맛 핫. 아 근데 이거 맛있어. 카레. 저희는 이거 노란 카레 말고 이 카레가 맛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사 먹는데 골든 커리. 맛별로 있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냐면 이제 매번 어떻게 하냐, 뭐 들어가냐 물어봐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드립니다. 두 덩어리만 넣어볼까요? 네. 이 넣으면 지가 녹아요. 초콜릿 같이 생겼잖아. 그러게. 진짜 초콜릿 같아. 애기 있는 집에서는 카레. 이거는 좀 멀리 둬야 될 것 같아요. 초콜릿인 줄 알고 먹을 수도 있어요. 애기가 이걸 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여기 상태도 맛있긴 하거든요. 약간 매콤하면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도 매콤한 맛인데 별로 안 매콤해서. 이게 어제 쓰고 남은 거예요. 새거 아닌 거 뭘 하면 안 돼요? 유라는 이게 뭐 요리하고 하는 게 재밌어? 치우는 거 싫어 근데. 치우는 거 싫어. 오빠 치우는 거 좋다며. 아니 왜 재밌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모양 내서 하고 되는 거다. 막 베이킹 빵 만들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 그래서 막 버터 사서 생크림 휘핑기 돌려가지고 막 짤주머니에 짜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치우는 거 싫어. 이게 맛탕이래요? 근데 맛탕 원래 버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해 먹으니까 어제 나 이거 고구마 4개 했거든요. 다 먹었어 혼자. 이거 후식이에요. 나는 맛 필요 없는 거 알지? 마탕에는 요리당을 꼭 찍어 먹으래요. 저희 집이 요리당을 쓰지 뭐예요? 다행히. 이거는 순자 엄마 열무 물김치. 열무국수 먹고 싶다. 시원해. 엄청 시원하다. 맛있어? 어. 여기에 살찌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돈가스에, 치즈에, 소세지에. 원래 이렇게 팔잖아. 그 뭐지? 김밥 천국이나 그런 데 가면 이거 뭐라 그러지? 스페셜. 아닌가? 와. 짜파게티랑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아. 저는 음식의 맛보다 이렇게 소꿉놀이 하는 거 좋아해요. 맛있는데 근데? 응? 맛있어. 맛도 맛있는데 이런 거 막 데코레이션 하는 거 좋아해요. 이게 청양고추를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이거
여기다? 안 넣었어. 아, 청양 고춧가루 넣었잖아. 아, 청양 고춧가루? 매워. 매콤해져요. 맛있다. 야, 무너처럼 됐지?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건 따라할 수 없어. 옥돔이 있거든요, 집에? 옥돔? 응. 그래, 구워 먹는 건가? 근데? 지져 먹나? 어떻게 하는 건지. 엄마가 줬는데 모르겠다. 집에서, 근데 생선 같은 건 잘 안 해 먹지 않나? 나 친정집에 가면 해주는데, 여기 주변 사람들 보면. 응, 안 해 먹어? 진짜 청국장이랑 생선 굽는 거야. 애기 있는 집은 근데 굽긴 하더라고. 응. 애기가 생선을 먹어야 되니까. 잘 안 해. 저기 저번에 청국장 태로 맞았어요. 아랫집 분이 청국장 드셨나봐요. 근데 냄새가 엄청 세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자고 있는데 그 청국장 이틀 드셨나봐요. 이틀 동안 태로 맞았어요. 오빠의 냄새 다 뱄어요. 근데 먹을 땐 진짜 맛있죠, 청국장에. 근데 이제 먹고 패딩 같은 거 입고 이제 학교 가면 애들이 야 너 뭐 청국장 먹었어? 이렇게 꼭 물어봐. 근데 초등학교 때는 우리도 시골에서 청국장 많이 해 먹었거든? 좀 창피했지? 청국장 먹으면? 아, 몸에서 냄새 나니까? 나도야, 나도 교복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뭐지? 아, 엄마! 말려. 청국장 집에서 끓이지 말라고! 엄마가 주방에서 이제 작게 얘기해. 해놓으면 잘 맞춰 먹읍시라래요. 어? 근데 오빠는 학교 교실에서 난로 뗐어? 우린 난로였어. 나무. 에? 그 동그란 거 있어. 떼는 거 있어. 나무들 우리는 석유인데 당번에 석유로 받아와야 돼. 근데 가운데 도시락 올려놓을 수 있는 거 막 진짜 리얼 불 있는 거에다가 철사로 이렇게 해서 창문 밖으로 나가게 보는데 그거 맞아? 그건 나중에. 아, 진짜? 그리고 보온통이라고, 보온통이었나? 보온냉장고인가 그게 있었어. 이제 여기 도시락을 싸가는 세대였는데 도시락을 거기다 넣어야 돼, 가면. 우리 안 철, 식어지게? 어, 그리고 철밥통이거든? 진짜 딱 그 철밥통에 쌓아갔거든요? 그거, 초등학교 때야 뭐야? 초등학교 때. 그거를 이제 난로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지. 우리도 난 중학교 때는 온풍기로 바뀐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까지 난로였어. 그럼 바닥 또 왁스고 왁스로 닦아야 되는 거. 어. 하얀 건 주걱으로 딱딱딱 닦아. 나무. 맞아. 맞지? 그런 세대로 같이 살았네. 난로 때문에 엄마가 선물해준 장갑.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데 엄마한테 혼날 줄 알고 엄마가 장갑을 사줬어요. 옛날에 그 비닐로 된 건데 검은색인데 여기 뭐 그 만화 캐릭터 그림 그려져 있고 비닐로 됐다고? 스키장 장갑 같은 거? 어. 그때 저희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미니카 뭐가 유행했었거든. 만화가 그 장갑을 사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끼고 다니다가 이제 연통 있잖아요. 어, 그 난로 그걸 난로로 추워서 이렇게 하고 딱 뜯는데 털밖에 없는 거야. 저거 늘어나지. 어, 나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날 하루 종일. 그거를 엄마 단걸리려고 거기 하얀 부분 있잖아. 거기다가 검은색 크레파스로 엄청 칠하고 막 칠을 해줬는데 그냥 가봐. 진짜 어렸을 때도 뭐요?
어렸을 때 얘기하면 끝도 없어. 다음에 우리 부자의 기준 한번 찍자. 아, 우리가 느끼는 어린 우리가 느끼는 부자의 기준.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웃기다. 우리 부자로 안 살아봐서. 지나가는 거. 그치. 왜냐면 다음날 똑같이 출근을 해야 돼. 뭔가 익사이팅한 걸 한번 해보고 싶어. 번지점프 하라고요. 아, 못해 그거. 처음이 어려워요. 하면은 또 하고 싶을까? 아니. 못해. 절대 못해. 왜 그래, 네? 절대 못해. 재밌는데. 카레 너무 맛있다. 유자 딱 2인분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 진짜 국도 오늘 먹으면 끝. 반찬도 점점 늘려가고 반찬은 이런 거 한 끼 먹어도 되는데 반찬도 두고 먹어야 되나. 근데 반찬도 막 멸치볶음이랑 뭐 호박무침 이런 거 해도 뭐 많이 했다? 근데 다 해서 좀 식어서 여기다 덜잖아? 그럼 딱 조금이야. 이게 끝이야. 나물도 막 엄청 많이 막 시금치 두 단 풀러서 삶았다 빼서 꽉 짜니까 이만큼이고. 근데 나 그게 딱 난 것 같아. 너무 많이 해먹어서 생각도 질려서? 그게 조금 오래되면 안 먹게 되더라고. 그냥 둘이 먹으니까. 금방 없어지네. 해내잖아. 그래? 고마워. 기가 막히다. 맛탕 먹어야 돼. 맛있는데? 엄청 맛있지? 엄청 간다. 이거 어머님이 주신 고구마 껍질만 까서 그대로 튀겨가지고 요리당 뿌린 건데 맛있어. 이건 나중에 그때 가면 또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애기는 다나 소풍 갈 때 막 도시락 토끼 도시락 이런 거 싸주고 싶어. 이든이 한번 해줬거든. 사다가 김 막 잘라가지고 치즈로 사다 이빨 만들고 이런 거. 그럼 더 잘 먹어지지 않을까? 이제 해주려면 빨리 만들어야지. 그쵸? 아, 어렸을 때 소풍 가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럼 뭐 걔는 뭐 며칠이 하려 눈 붙여주고 뭐 이런 애들 보면 쟤네 집 부잣집이야. 어? 나도 그런 거 있었어. 맛탕 안 먹어? 맛탕? 이거 끄고 먹을 거야. 커피랑. 잘 먹었습니다.